안녕하세요. 임시연의 여행 다방입니다. 이번에는 가평에 있는 두 곳의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프랑스 대 스위스, 스위스 대 프랑스. 이각두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여행지가 가평에 있어서 다녀왔는데요. 자, 그럼 먼저 뿌티 프랑스를 한번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생텍쥐페리의 소설 어린 왕자를 주제로 해서 꾸며진 곳입니다. 잘 돌아보셨어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여행지, 스위스 마을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이 스위스 마을은 주변 경치가 굉장히 괜찮네요. 뿌띠 프랑스에 비하면 여기 스위스 마을은 약간의 그 스위스풍의 이 주변 산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풍경이어서 조금 더 이렇게 탁 트이고 좀 시원한 맛은 있어요. 매표할 때 1인당 한 개씩 토큰을 주는데요. 여기 관람이 끝나고 나서 토큰을 카페에 가지고 가면은 원하는 음료로 바꿔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 점은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번 두곳 여행지 잘 돌아보셨어요? 가벼운 나들이 장소들이죠. 물론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스위스 마을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근데 두곳다 입장료가 조금 비싼 편은 있지만 가서 뭐잘 즐기시면 즐겁게 시간을 보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뿌티 프랑스는 약간 조금 좀 답답한 느낌이 들고요. 스위스 마을은 그에 반해서 그 주변에 산세가 굉장히 시원해서 그 점은 참 좋았고, 마지막에 입장료를 냈었을 때 쿠폰을 주거든요. 네, 토큰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걸 주는데, 그거를 음료를 바꿔서 마실 수 있는 점은 스위스 마을이 조금 더 나았던 것 같습니다. 두곳 모두 괜찮은 나들이 장소이기 때문에 잠깐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